오늘은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유창성. 유창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말을 하거나 또 글을 읽을 때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유창하게 말하구나, 유창하게 글을 읽구나 이런 말을 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유창하게 말한다 이런 말을 하죠. 글을 잘 읽는 사람에게도 글을 참 유창하게 읽는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유창하게 읽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창성은 읽기의 유창성인데요. 읽기의 유창성. 유창성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유창성은 주로 소리 내어 읽기 쪽이에요. 보통 우리가 유창성 이야기할 때는 글을 읽을 때 읽기니까 글을 읽을 때 빠르게 읽고요. 속도라고 하죠? 빠르게. 빠르게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얼마나 빨리 읽는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빨리 읽는가. 왜 여러분 빨리 읽는 게 중요할까요? 왜? 아마 여러분이 교실에서나 또는 집에서 글을 읽을 때 빨리 읽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생이 되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 글을 읽으면서 시험을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험들이 있죠. 그럴 때는 빨리 읽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읽습니까?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읽는 것을 우리는 낭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음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른이 되면 눈을 읽죠, 눈. 그죠? 여러분들 이 읽기는요. 사실은 마지막에는 여러분 묵독이라고 합니다. 묵독. 그죠? 눈으로 읽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지금 유창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묵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묵독을 잘하기 위해서.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묵독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을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기 유창성에서.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낱말, 단어. 글자를 틀리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가.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글을 틀리게 읽죠? 틀리게 읽는 거 우리는 오독이라고 해요. 오독. 잘못 읽는 거죠. 오독이란 말합니다. 오독. 잘못 읽는 경우 오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독이 없이 읽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오독하게 되면 뜻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기 유창성에는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의미입니다. 의미.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뜻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의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빠르게 읽고, 아무리 정확하게 읽어도,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읽기를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이 의미는 조금 뒤에다가 둘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바로 속도와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속도와 정확성. 왜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한가?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묵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묵독. 눈으로 읽는 거, 묵독. 묵독을 잘하기 위해서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것을 잘하게 되면
어느 단계를 가게 되냐면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잘하면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자동화란 말이 나와요. 자동화. 자동적으로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자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자동화란 말은 연습을 내가 많이 하면 내가 그렇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리 내기 연습을 할 겁니다. 또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잘 읽는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속도도 빠르고 정확히 읽는구나 스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동화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글을 읽을 때 이것만 잘 만들면 이제 의미, 뜻 이런 부분은 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속도와 정확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선생님이 보여줄 글은 선생님이 직접 쓴 글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런 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글을 읽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연습이기도 하고 테스트, 시험이고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한 거죠? 연습을 위한 자동화 실력을 만들기 위한 연습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1분 안에 내가 이거를 읽을 수 있을까? 선생님은 1분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선생님도 읽어볼 거예요. 쉽지 않아요. 선생님도 지금 나이가 들면 여러분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젊었을 때보다도 속도도 느려지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1분 동안 선생님 먼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선생님 생각으로는 아마도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잘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재고 잘 읽어야지라고 하면 선생님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심리적 부담이라고 해요. 심리적 부담. 무슨 말이냐면 수능이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대학교 가서 어떤 공부하는지 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또그 중에 국어 시험도 있어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시간은 길지 않은데 풀어야 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 빨리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담이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실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면 자동화 단계를 거쳐서 눈으로 읽는 묵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읽기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따가 읽어볼 텐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도 여러분 좀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선생님이 여러 종류의 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시간은 1분입니다, 여러분. 1분. 그러니까 1분을 정한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요. 1분을 정한 건 특별한 건 없는데, 1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정확하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보여줄 이 글을 1분 동안에 틀리지 않고만 읽는다면, 그렇죠? 1분이니까 속도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1분 안에 이 글을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읽으면 여러분 실력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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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거예요. 자, 한두 군데 틀렸다? 실력이 낮은 건 아닌 거죠. 왜
틀렸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면 되는 거죠. 다시 또 시도한 다음에 이제 틀리는 곳 없이 1분 안에 글을 다 읽으면 역시 훌륭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읽은 다음에 시간이 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한번 자기 실력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고 소리내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해서 우리 읽기 실력을 또 향상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상당히 긴 글이죠? 이 글을 1분 안에 읽을 겁니다. 속도와 정확성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소리내읽기의 유창성이에요.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물론 선생님도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틀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읽을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1분 안에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고 1분 안에 이거를 다 읽으면 성공한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콩이 너에게 말한다. 나는 콩이다. 너는 나를 좋아하니? 분명 아니라고 말하겠지. 왜 내가 싫은 거니? 씹을 때 비릿한 냄새가 나니까 싫다고? 씹을 때 말랑거리는 느낌이 싫다고? 비릿한 맛이 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고소한 맛을 낼수 있어. 맛있는 떡을 생각해봐. 그 떡이 맛있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나야. 내가 뜨거운 물에 볶아지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볶은 콩을 갈면 고소한 콩가루가 되지. 콩가루를 떡에 뿌려서 먹으면 정말 고소해. 그런데 이런 나를 싫어한다는 게 말이 돼? 너와 나의 공통점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냐고? 내가 하는 말 듣고 절대 웃지 마. 알았지? 일단 둥글둥글하다는 점이 공통점이야. 머리를 한번 만져봐. 내 머리와 내 몸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지. 맞아. 아무 곳에서나 잘 논다는 거야. 너희들도 알겠지만 난막 굴러다니잖아. 내가 못갈 곳은 없어. 어디에라도 갈수 있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어디에라도 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콩이 너에게 말한다. 제발 나를 좋아해줘.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생님보다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연습입니다, 여러분, 연습. 이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글자를 틀리지 않고 읽으면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묵독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를 잘하려면 빠르게 읽으면서 또 정확하게 읽으면서 내용을 잘 생각해야죠. 의미.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읽는 연습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한번 주겠습니다. 1분의 시간을 줄 텐데요. 여러분 1분 동안 한번 이거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물론 틀리면 다시 새로 시작해서 또 한번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게. 지금은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면 됩니다. 지금은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빨리 읽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연습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여러분이 스스로 읽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을 읽지 않습니다. 자, 1분이 되면 선생님이 1분 됐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시작합니다. 자, 준비, 시작!
예, 됐습니다, 여러분. 1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쉽지 않을 텐데요.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읽는 것.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글을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연습.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연습을 잘하면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거죠. 묵독. 묵독하는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런 연습은 2학년, 3학년, 6학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 소리 낼 기가 필요해요. 좀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글이 상당히 긴 글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글을 쉽게 읽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직접 쓴 글인데 콩에 대한 글입니다. 콩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콩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콩이 여러분에게 사랑해달라고, 좋아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